안녕하세요. 더 좋은 집을 찾아 소개해드리는 박정수 팀장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여주시에서도 시내에서 가장 인접해 있는 현장에 나와봤는데요. 바로 오악동에 나와봤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총 29세대로 이루어진 대단지 전원주택이 되겠는데요. 토지주가 시공에 시행까지 맡고 있어서 가격이 매우 착하게 형성이 되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 현장 같은 경우에도 분양가가 무려 3억 2천만 원에 나와 있습니다. 시내권에 3억 2천만 원이면 굉장히 착한 가격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제일 먼저 면적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곳은 계획관리지역의 대지 총면적 99평에 도로지분이 16평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면적 같은 경우에는 연면적 25평에 경량 목구조로 나와 있는 단층주택이 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곳은 여주 시내에 가까이 위치했기 때문에 인프라가 굉장히 좋습니다. 차량으로 10분만 이동하시면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를 비롯해서 병원이나 은행 등 대형 프랜차이즈점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 좋은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도보로 한 10분 정도만 이동하시면 통학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린 자녀를 두신 고객분들도 좋아하실 만한 그런 현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 분양하고 있는 타입은 오늘 소개해드릴 이 단층 구조뿐만 아니라 복층 구조도 있고요. 방 3개짜리 구조도 있기 때문에 두루두루 보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선시공 후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만약에 마음에 드시는 필지가 있다면 선분양 후시공도 가능하다는 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곳 기반시설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곳은 LPG 중앙난방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가스 같은 경우에는 이 단지에서 입찰을 봐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년 좀 더 저렴한 업체를 선정해서 가스를 이용 중에 있다고 합니다. 도시가스보다 더 저렴하다고 해요. 그리고 상수도는 모두 인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오펜수 같은 경우에는 모두 직관으로 나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영상을 시작해 볼 건데요. 외부로 또 이동해서 영상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나가 보시죠. 네, 오늘 소개해드릴 현장 진입로에 나와봤습니다. 단지 폭은 8m짜리 소방도로로 널찍하게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바닥까지 아스팔트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먼저 이 현장에 와서 상태를 한번 쭉 둘러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폭우가 굉장히 많이 내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곳에는 토사물은커녕 폭우로 인해서 집에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아주 견고하게 잘 지어진 집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건물 외관부 한번 쭉 살펴볼게요. 지금 도로 쪽에 웅벽 같은 경우는 지금 큐블록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답답하진 않으면서도 약간 프라이빗한 그런 공간을 연출하고 있고요. 제 바로 앞에는 또 주차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라인선으로 지금 한 대분만 주차 라인이 그려져 있어요. 하지만 만약에 차량이 두 대 이상 있다고 하시면은 1열 주차로 하시면은 두 대까지는 주차가 가능하겠습니다. 그 대문 같은 경우는 이제 시공이 안 되어 있긴 한데요. 여기는 또 고객들 입맛에 맞게 또 예쁘게 시공을 해서 사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건물 전체적인 외관을 쭉 살펴보시면요. 지붕은 지금 스피니쉬 기아를 사용을 하였고요. 외벽부는 지금 파벽돌로 마감 처리를 해놓은 모습입니다. 그리고 지금 정면에 보이는 요 문. 이 문은 다용도실과 연결된 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따가 다용도실에서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릴 거고요. 진입로는 바로 또 제 바로 왼쪽 편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요. 마당부터 한번 쭉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제 디딤석을 따라서 거실 앞쪽 공간까지 이동을 할 수 있겠는데요. 메인 마당이 이 공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잔디 시공 안 되어 있는 이 공간은 조경을 해드리지는 않고 조경을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지금 공간을 마련해 놓은 상태입니다. 실제로 주변 한번 쭉 둘러보니까요. 이쪽에다가 작은 이제 나무나 꽃 아니면 예쁜 돌 같은 거 놓고 이렇게 조경해 놓으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역자로 쭉 이렇게 조경해서 이 공간 예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면부도 한번 살펴볼게요. 거실 앞쪽에는 또 이렇게 석재로 데크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포치 공간은 많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만약에 이제 어닝이나 캐노피 시공해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지금 작은 방 앞에 있는 공간이에요. 이쪽에는 이렇게 썰룸 같은 거 하나 딱 시공해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공간 절대 작지 않습니다. 아주 넉넉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좀 더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볼게요. 네. 건물 오른쪽 편까지 들어오시면요.
전기 사용할 수 있게끔 콘센트, 네, 이제 비가 와도 젖지 않게끔 또 이렇게 깔끔하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바로 옆에는 부동수전이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좀 더 깔끔하게 마감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여기 물 사용하셔가지고 이쪽에다가 뭐 수영장 같은 거 하나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 옆쪽에도 공간이 하나 마련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제 콘크리트로 마감되어 있는 요 공간인데요. 여기는 창고 같은 거 하나 지어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로 옆에 지금 여기는 또 이제 야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나갈 수 있는 문이 요쪽에 또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문 통해서 나가서 요 공간에는 뭐 텃밭 같은 거 또 이렇게 갖고 와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옆에 지금 하나 텃밭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돌아서 제가 이제 건물 내부 쪽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 건데요. 또 이제 안으로 들어가서 영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볼 건데요. 전실화 현관문 모습도 한번 살펴볼게요. 지금 여기 포치 공간 아래쪽에는 저희가 이제 거실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데크 테라스와 똑같은 석재로 시공이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 통해서 전실로 들어올 수 있겠는데요. 안쪽에 쭉 들어오시면요. 긴 문 신발장은 제 오른쪽 편에 네 칸짜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운데는 이제 거울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신 거울 따로 구비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바닥은 띄움 시공까지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럼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중문 같은 경우는 망입률이 3연동 슬라이드 중문으로 되어 있고요. 네, 안쪽으로 한번 쭉 들어와 볼게요. 네, 제일 먼저 거실부터 한번 살펴볼 겁니다. 지금 거실은 제가 서 있는 요 향 기준으로는 남향입니다. 근데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이제 볕이 들어오는 모습은 좀 확인하기는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이제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되어 있고요. 지금 시공되어 있는 창호 같은 경우도 LX 하우시스 창호로 시공이 잘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양쪽 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 우드 마감되어 있는 요 부분이 이제 메인 아트홀이 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좀 산쪽 뷰를 바라보고 싶다. 그럼 그냥 여기다가 소파 놓으시고 TV는 반대편에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대편 공간도 한번 볼게요. 네, 반대편 공간은 또 주방이 바로 위치해 있는데요. 냉장고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다가 양문형 냉장고 두 대 수납이 가능하겠습니다. 전체적인 하드웨어는 한샘 정품이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미드웨이 공간은 또 이렇게 하얀색 타일로 깔끔하게 마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뭐 대면형까지는 아니지만 싱크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측면부에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기 하이브리드 쿡탑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밥솥 놓을 수 있는 공간 이쪽에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만약에 수납이 조금 부족하시다 하면은 여기 바로 앞에 식탁 놓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아일랜드 식탁을 만약에 놓고 사용한다고 하시면은 수납에는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다용도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다용도실 공간도 널찍하게 잘 나와 있는 모습입니다. 만약에 냉장고 좀 부족하시다고 하면은 안쪽에다가 김씨 냉장고 추가로 수납이 가능하겠고요. 이쪽에다가 그냥 세탁기랑 건조대에 굳이 수직으로 안 놓으신다고 해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환기창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제가 외부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던 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 통해서 뭐 바로 나가서 뭐 빨래를 넣으신다던가 이렇게 또 활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기본적인 이제 생활 공간 한번 쭉 살펴봤고요. 방은 총 두 개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제일 먼저 제가 마스터룸부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마스터룸도 큼직하게 잘 나와 있네요. 전체적인 이제 화이트 톤이 깔끔한 이제 이미지를 연출을 하고 있고요. 이 창 같은 경우도 거실과 같은 남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호 또한 단열이 굉장히 우수한 LX 하우시스 창호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만약에 붙박이장 필요하시다고 하면은 요 공간에다가 쭉 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한 10자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요. 요 공간은 붙박이장 놓으신다고 해도 침대 충분히 놓을 수 있을 만큼 안방은 큼직하게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는 또 드레스룸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안쪽까지 쭉 들어오시면은 실제로 이쪽에는 시스템장이 지금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여기는 이제 그냥 간단한 옷까지 걸어놓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대편 공간에도 이렇게 조그맣게 공간이 나와 있는데요. 이 공간에는 딱 화장대 놓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콜센터 앞쪽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뭐 전기 쓰시는 것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는 부부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부부욕실은 이렇게 이제 우드톤 느낌 나는 타일이랑 그레이톤 타일을 사용을 해가지고 약간 모던한 느낌을 많이 살려놓았습니다.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여기 안쪽에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또 흑경유리로 파티션까지 시공이 되어 있고 네, 해바라기 샤워 수전까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변기는 반대편에 있어요. 뭐 건식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건식으로 사용하기 굉장히 유리할 것 같고요. 위쪽에는 환기창까지 있으니까 여기 부부욕실도 습도 조절 잘 해서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안방 마스터룸 한번 살펴봤고요. 자, 이번엔 두 번째 방으로 한번 이동을 해볼게요. 네, 두 번째 방은 전실에 들어오셔서 바로 오른쪽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두 번째 방도 창이 지금 남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이곳은 거실을 비롯해서 방 공간이 모두 남향 배치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붙박이장은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 지금 화이트 톤으로 깊은 장 3칸짜리네요. 옵션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대신 시스템 에어컨은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벽걸이 에어컨 제공해 드리고요. 방 크기도 작지 않아서 침대 놓고 침실 공간으로 활용하셔도 무방할 정도의 크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방 공간은 쭉 소개를 다 해드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공간이 될 것 같은데요. 작은 방 바로 앞에 있는 공용욕실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공용욕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소개해드렸던 부부욕실이랑 어느 정도 느낌이 비슷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안쪽에 샤워실까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굳이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이제 공용욕실 같은 경우는 이 샤워시설이 좀 더 널찍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다가 접이식 욕조 하나 놓고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고요. 안쪽에 이렇게 환기창이나 이렇게 거울형 수납장까지 깔끔하게 들어가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도 여주시 우악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여주 시내와 굉장히 가까이 위치해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귀농은 해야겠지만 어느 정도 생활권까지 필요하신 분들에게 가장 적합한 현장이 되겠고요. 방 두 개는 너무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께는 복층 구조와 방 세 개 이상 나오는 구조들도 있으니까요. 이 점 참고하셔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위 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이 부분 자세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더 좋은 현장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고요.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원래 방 두 개짜리만 찍고 가려고 하다가 방 세 개짜리가 어느 정도 마감이 된 것 같아서 제가 일단 1인 촬영으로 영상에 담을까 하거든요. 이곳은 이제 제가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방 두 개짜리 구조와 다르게 대지는 이제 알땅으로 100평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앞에 보이는 요 도로 지분이 19평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건평 같은 경우에는 31평 나와 있고요. 외부 전체적인 디자인은 앞에 보여드렸던 타입이랑 비슷하게 나오니까 참고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먼저 이제 주차 공간인데요. 약간 이제 경사가 졌어요. 그래서 이 앞쪽에 이제 차량이 한 대 들어올 수 있게끔 주차 라인이 그려질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제 1열 주차하시면은 2대 이상 주차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앞에 보이는 창이 이제 거실창이 되겠는데 이 거실창 앞쪽으로 동일하게 석재 데크 시공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이 타입이 이제 좋은 점은 여기서 바라보는 이 이제 뷰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도로 쪽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앞에는 이제 절대로 막힐 일이 없다는 이제 그런 장점이 있을 것 같고요. 정확하게 이제 거실에서 바라보는 뷰는 네, 딱 이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데크 놓으시고 데크 쪽에서 이렇게 또 이제 바라본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여기 앞에 여기까지는 또 이제 큐블록으로 쭉 이제 시공을 해드릴 거니까 어느 정도 이제 프라이빗한 공간은 확보가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내부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아직 공사 마무리가 안 돼서 조금 어수선한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보이시는 이 공간이 이제 전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신발장이 들어갈 예정이고요. 마스터룸 같은 경우는 들어와서 바로 오른쪽에 있어요. 하지만 이제 거실 공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 거실 공간이 되겠는데요. 굉장히 큼직하게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넣을 수 있는 이제 공간까지 네, 상단부에 이렇게 확보가 되어 있는 모습 확인할 수 있겠고요.
거실에서 보이는 뷰도 한번 쭉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반대쪽에는 마찬가지로 네, 이제 부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 이제 싱크대 상판이 들어오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네, 이쪽에 이제 냉장고 박스 들어올 공간이고요. 다용도실은 바로 오른쪽에 준비가 되어 있어요. 네, 다용도실도 네, 크게 잘 나와 있네요. 여기 현장은 다용도실이 이제 큼직하게 이제 나와 있는 게 큰 특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또 동일하게 철문 들어가는 이제 공간이 될 것 같고요. 네, 이게 지금 이제 공간이 좀 구분이 되실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안쪽에 마스터룸도 한번 쭉 들어가 볼게요. 네, 이제 마스터룸 공간이 되겠는데요. 이제 안방 크기가 방금 보여드렸던 방 두 개짜리 구조, 거실 크기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안방이 이제 크다는 얘기고요. 이제 여기 앞에 보이는 이 전면부, 여기가 네, 드레스룸이 되겠네요. 그 드레스룸 안쪽 통해서 여기는 이제 공용욕실, 아니죠, 부부욕실 공간이 되겠습니다. 아, 네, 골조망 올라간 상태에서 찍으니까 좋은 점은 그냥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지금 잘 다 나오네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방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여기 지금 정면부에는 이제 공용욕실이 들어갈 자리고요. 환기창까지 빼놓은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방은 거실과 이제 같은 향으로 또 방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 방도 크게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에 보시면은 마지막 작은 방. 얘만 지금 향이 다르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게 에어컨 넣으려고 배관까지 빼놓은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은 아니고 네, 벽걸이 에어컨 넣어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방 두 개에는 벽걸이 에어컨. 그리고 이제 거실이랑 안방은 이제 시스템 에어컨 넣어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3억 9천짜리 방 3개짜리 구조 보여드렸는데요. 이렇게 찍어가지고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지 모르겠지만 네, 실제로 나와서 보시면은 요 크기나 구조가 확실하게 눈에 들어오니까요. 네, 이렇게 참고해 주셔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